지금 일본은 일주일에 4번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또한 약 16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1월 22일 규슈 효가나다의 규모 6.6 강진 발생 전에도 똑같이 16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는 3주 내내 조용했지만 최근 이틀 연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대만, 오키나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큰 지진의 전조현상이 있으므로 특히 관동지역과 동북지역 그리고 이시가와현과 니가타현 지역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대만의 강진 이후에 야마나시와 와카야마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났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도 동북지역 살리쿠 해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해 2022년 1월에도 살리쿠 앞바다의 무감 지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후반에 동북지역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2월 12일 토요일에 대만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군발 지진도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대만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